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2차 전지주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동안 좀 성장통을 좀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뭐 최근에 양도세 이슈와 좀 엮이면서 상당히 좀 이제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도체, 제약벌 섹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상승세가 최근까지 상당히 무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좀 상장한 이후에 12월 19일까지 거의 뭐 숨가쁘게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봤을 때 뭐 5만 원 대비해서 22만 3천 원까지 올랐던 부분들, 거의 단기간에 한 달 안에 지금 4배가 올랐던 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뭐 공모가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4배 이상 올라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2월 19일 날 20만 3천 원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기록했을 때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뭐 SK 같은 주요 대기업들 어떤 재치는 시가총액을 좀 보여줬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날 대비했을 때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조 원대 어떤 시가총액을 좀 자랑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LS 머티리얼까지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이면서 약간의 제가 볼 땐 대형주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시세가 몰렸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 자체가 이제 기존의 양극재라든지 기존의 강했던 업체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라고 하면 뭐 이제 에코프로 BME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같은 종목들, 사실 7월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 자체는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7월 26일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내리막을 걸었던 부분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차트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진, 여기에 더해서 컨센서스가 좀 하락했던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 한 45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5%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LNF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지금 14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1.2%까지 하락하는 부분들. 이것이 3분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4분기,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겪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양극재의 실적의 저조함은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좀 둔화하지 않나, 결국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판매가 하락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뭐 2022년 대비해서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년에는 2024년에는 전기차가 한 1,800만 대가 좀 팔리면서 성장률이 한 30%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거의 60%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하다가 올해 약간 좀 주춤했던 부분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5% 이상의 좀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전기차 시장을 이끌 상당히 고성장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한 25% 이상 좀 성장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좀 성장을 좀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투자의 판단 포인트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 SDI의 어떤 그런 매출 계약을 좀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담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기존의 수요처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GN 솔루션의 비중이 좀 절대적인 부분들. 여기에 또 LGN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얼티엄 세일즈 쪽에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NF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더 나가서 테슬라의 좀 집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에 대한 배터리 이런 부분이 좀 양산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좀 LNF에도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재 3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마다 조금씩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조금은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혜도 분명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모아가는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주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2차전지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후 대표님. 자, 방산주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산주를 얘기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동안 소외를 또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방산 무기를 많이 수출을 했던 폴란드 정권이 또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에 대한 입지 강화와 그리고 외교적 마찰들을 최대한 유연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폴란드 정권이 이제 이번에 기존 법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조금 보수적인 정당에서 폴란드 농민당이라고 하는 정권으로 조금 교체가 8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농민당 입장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이루어졌던 방산 및 기타 수출 무역 관련돼 있는 계약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있어서 방산주들은 사실상 일주일 넘게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더 이상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나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종전을 협상할 것을 지금 권하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위협감들이 상대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계약을 했던 뭐 K2 전차라든가 뭐 방공 맨패스 무기 등에 대한 수출들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내년부터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해서 핵 작전 훈련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 북한에서의 최근 위협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도 대만에 대한 침공 의지를 확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런 안보적 위협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 화성 로켓을 쐈다든가 북한에서 우리가 뭐 지대지 미사일을 쐈다든가 하면은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와 같은 방산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매물이 나타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놀이터의 역할을 좀 했었지만 최근 2년 동안의 방산 산업은 꾸준하게 실적들을 키워 나가면서 이제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각국에서의 방산 그리고 무기 실적에 대한 상황들을 보셨을 때 특히 탄약에 대한 보장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실전적인 전장 환경과 그리고 다양한 장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유연화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산주에 대한 성장들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뭐 실적 수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는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감들이 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방산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먼저는 수출 계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간 거래왔던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 이사님. 네, 오늘은 뭐 2차전지를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 조금 뭐 소부장이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제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좀 연구 개발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당연히 4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까지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5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플랜트 엔지니어링까지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있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벌써 3분기까지만 누적했던
기대했던 부분이 이미 작년 2022년을 넘어가는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30억 정도,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미 연간 2022년 연간 실적을 좀 갱신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익은 한 48억 정도,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 30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 캐파를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캐파 증설에 지금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안산에 제1공장에서 신규 설비가 좀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일단은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옆에다가 지금 부지를 좀 취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봤을 때 3,000톤 규모의 지금 CNT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좀 멀리 보게 된다면 2025년까지 봤을 때는 5,000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캐파가 증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캐파가 증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좀 발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출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쪽에서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들 또 같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횡보를 하면서 2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흘러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살짝 좀 못 미치는 37,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좀 타이트하게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점, 그리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이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풍산입니다. 지난 8월에 이제 155mm, 그러니까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오히려 이제 개발 소식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은 좀 상당 부분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증시의 여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양산 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행정 규제가 이중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 규제에 비했을 때 적용이 굉장히 좀 깐깐하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유럽이 이제 100만 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많은 포탄을 지원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풍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폴란드의 공장의 확장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산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생산,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생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좀더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여기 폴란드는 이제 현지 조달 능량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자국 내 생산을 기점으로 자국 방위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풍산이 이제 외형 성장을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해외 현지에 이제 공장과 생산 설비를 둘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이번에 동남아에 소구경탄 공급 계약을 약 1,130억 규모로 수주를 했는데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수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풍산의 탄약 후유는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만일 이제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양산이 조금 축소가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포탄 지원도 사실상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장기전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포탄 수요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패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국회 예산에서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풍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가는 4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